여러분 안녕하세요, 루테입니다. 오늘은 바로 마인 서바이벌 3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. 일단 오늘의 3일차를 시작할 때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저는 보스를 잡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 중에 보스를 잡아보라는 댓글이 많아서 이거 재단을 이용하면 보스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보스를 조금 잡아보려고 하고요. 뼈 농축액이라고 하는 게 목말라. 잠깐만요. 양동이, 양동이. 물 줘. 잠깐만요. 그뼈 농축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만들 수 있긴 하더라고요. 이게 만들 수 있긴 한데 보라색 버섯 뼈 30개, 생선뼈 10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것보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정말 많아서 또 댓글에서 알려주신 게 만드는 건 어렵다, 만들지 말고 이뼈 농축액이 구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잡으면, 제가 저번에 원주민들을 봤었는데 그 친구들을 잡으면 뭐좀더 구하기 편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잡아볼 예정이고요. 잘 잡으실지 모르겠어요. 그 친구들 그뭐 깃발을 부시라 그러셨었나?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물좀 마시고. 그리고 또 들었던 것 중에 15일 날은 오늘이죠? 오늘은 몬스터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. 데이 15에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파밍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 그래서 지금 원주민들을 밖에 나가서 찾아보려고요. 오, 뭐야? 아예 밝네요? 헐. 15일 날 밤은 밝구나. 약간 보름달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봤었는데 정말 보름달이네요. 밝게 빛나네. 몬스터도 안 나오고 되게 좋은 것 같아. 다람쥐였죠? 이게 문제는 뭐 지도 같은 개념도 없고 제가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껐다 켤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은 듯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치가 안 바뀌었으면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될 거. 놓고 갈 수가 없다. 여기 근처에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? 아니, 나름대로 맵을 꼼꼼히 본다고 거의 다 훑어봤는데, 진짜 위아래로 다 훑어봤거든요? 없는데? 여기 있다! 찾았다! 거짓말 좀 찾았네? 오씨, 없는 줄 알고 멘트했는데. 오케이, 여기. 찾음. 오케이. 근데 지금은 얘네 못 잡아요. 얘네 잡는 방법까진 아닌데, 잡는 팁으로 대포도 준비하라고 들었고, 그리고 함정 같은 거, 그 덫도 준비하라고 들었고,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. 옷을 입으면 좋다고 들었거든요. 옷이 뭐 방어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체력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체력 올라가는 옷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아직 할게 많습니다. 이제 16일차 밤이 되는 거라 곧 있으면 이제 좀더 다른 좀비가 올것 같기도 한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. 또 옷이 철상이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한데 가죽이 없어 설마? 있을 것 같은데 가죽. 이거 가죽이잖아. 그럼 나 철이 없나? 철이 없으면 그럼 그거 하면 돼요. 여기 연구소에서, 아 여기다, 여기 공장에서, 아이고, 공장에서 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은행이 제가 갖고 있는 저기 코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자원을 살수 있다고 하던데, 자 됐고요. 일단은 타워 키고 타워들도 켜놓고 스파들부터. 좀못 보던 애들, 뭐가 좀 어둡다? 기분 탓인가? 내가 횃불을 지웠나요? 왜 이렇게 어둡지? 일단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좀 어두워졌어요. 저기 또 횃불을 지울 만한 이유가 없는데. 아직까지 좀비들은 자이언트 좀비도 안 오고 뭐 색다른 좀비도 안 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느낌은? 16일차에 원래 바로 새로운 거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? 다 알아 죽어요. 오케이, 코인 많이 쌓여. 코인. 사실 이 코인이 어떻게 쓰는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코인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오픈돼 있다 써 있네. 되게 신기하네. 그리고 이거 힐타워는 힐이 될때 약간 위에서, 이거 방금 내려온다고. 내려오는 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 맞다, 나 힐타워 킬 때는 갑옷 만들어서 피 채울라 했었는데. 자, 일단 지금 보면 자원들이 이렇게 돼 있죠. 아나 판매하고 있는 건가? 구매. 아 판매도 가능해? 헐 대박이네.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 본데요.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. 거래를 계속하시겠습니까? 와우.
아 이런 시스템이야? 어 거래를 계속 하려면 어 오케이. 자 철, 은까지 만들었고요. 금 바로바로 만들 수 있죠. 자 금 그리고 다이아까지 바로 만듭니다. 이렇게. 자 체력 455 찍었고요. 굿. 일단 밖에서도 방금 보셨겠지만 특별한 건 없고 은행 시스템이 되게 신기하다. 방금 옷 만들이라 얘기를 더 못했었는데 은행 시스템이 하루에 열리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되게 효율적으로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. 저 지금 막 쓸 생각이었거든요. 코인도 많고 그 재단 만들 때 코인이 1000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 만들 게 아니라면 1000코인 그냥 남기고 다 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한 번에 다 못 쓰게 돼 있어가지고 오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피 다 채웠고요. 오케이 굿. 오, 그럼 나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싸우러. 이게 방법을 하려면 먼저 곡괭이로요. 아 검! 나 검도 좀 늘려야 돼요. 금검 만들 수 있나 지금? 어, 금검도 되네? 다이아검도 되고. 와 나 자원이 왜 이렇게 많지? 없는 게 없어. 이거랑 그리고 나무랑 뼈는 직접 가지고 가서 그때 덫을 만들게 할 것 같거든요. 어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? 아 이거 주변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주변 조금 밝혀주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났네요. 이거 하루만 있다가죠? 오늘 밤까지는 또 견뎌보자. 여기 덫도 좀 더 설치해주고. 너무 어두워가지고 주변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. 와라 와라. 근데 특별한 게 안 오나?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야 될까요? 다 이제 특별한 게 오게 하려면? 네, 이 친구는 밖에 내놓고 고양이는? 고양이가 밖에 있어야 공격을 잘 해주더라고요. 주변 밝아져서 이제 보입니다. 특별한 게 없어. 자이언트도 안 오고. 오, 우사. 오! 잘 들어왔다, 잘 들어왔다. 자이언트 저번에 왔었어서. 아, 맞다. 힐터, 힐터 켜야 돼, 힐터. 켜야 돼, 힐터. 힐터, 힐터. 오, 왜 안 켜져, 왜 안 켜져. 왜 안 켜져, 왜 안 켜져, 왜 안 켜져, 왜 안 켜져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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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잠깐, 잠깐. 어, 힐터 깜빡 깜빡 했어요. 오, 큰일 날 뻔했네. 그, 자이언트 저번에 오기도 했어서. 그렇게 특별한 느낌 아니에요. 이거 한 번에 없애볼까나? 아 그게 없다. 잘 견디는데?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야 새로운 좀비가 나오나? 이제 하드 난이도로 가고 싶긴 한데 보스를 깨야 열쇠를 얻어가지고 하드 난이도를 갈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어 여기 깨졌다 깨졌다. 헐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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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요. 어, 애들이 좀 세진 건가? 뭐 깨질 이유가 없었는데 잠깐 멍때리는 사이에 깨졌거든요. 당연히 안 깨질 거라 생각했는데 좀비 수가 많아진 건지. 오 여기도 깨졌네. 벽면이 조금 깨지고 있어요. 오호 조금 조심은 해야겠습니다. 자 이거 힐 타워 부시고 이렇게 부시고 그리고 이거 타워도 부셔서 아 이거 타워 안 타워래 이거 폭탄도 부셔가지고 일단 빨리 원주민 잡으러 갑시다. 원주민 깃발만 훔치면 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 깃발을 뭐 빨리 훔치면 된다고 했었나? 그런 얘기도 있긴 했지만 네, 이거 챙겨가고요. 그리고 아 비가 올 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저수지를 일부러 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어 방금 보이셨죠? 비가 오면 저수지가 차올라서 꼭 굳이 막 엄청 넓은 곳에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수지가 차오르면 되니까. 이쪽 위 근처가 원주민이었는데 어라? 없어진 것 같다? 기분 탓인가? 어? 저격이 맞다면 요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혹시 하루마다 뭐 아니면 위치가 자꾸 바뀌나? 어 노란돌이다. 노란돌 가져가야 돼. 오 이상하다. 분명 여기 있었는데. 어 그러면 재료를 아무리 이렇게 캐논 같은 걸 준비해서 들고 가도 그 위치인 걸 모르면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. 어 이쪽 끝이 막 끝이거든요. 아까 전에 여기쯤에서 이거 이거 뾰족뾰족해 가고 이거 제로 게임이라 제로 꼭 가져가야 돼. 제로 포기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는 이쪽 루트에 있었는데 방금 제가 내려갔다 왔단 말이죠? 아닌데 내가 저번에 해봤을 때 그대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치가 바뀌었다고? 어? 없어 없어. 헐. 그럼 어떻게? 보이자마자 잡아야 돼요. 찾은 날마다 바로. 진짜 어렵겠다. 이 재료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 지금 좀 겁나요. 좀 있으면 또 이제 모니터 올 시간이라서 좀 많이 겁나거든요? 어? 어떡하지? 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. 벽 설치도 못했는데.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
잠깐만요. 벽 설치도 못했는데 지금 시간 벌써 이렇게 됐거든요. 잠깐만. 자, 여기가 아닌데 공장. 벽. 자, 아래 일단 이거 어떻게 해요? 키고 해야겠다. 키고. 혹시 불안해. 아래로 알아. 우와! 짱 빨리 부셔. 대박이야. 뭐야, 부시는 속도. 뭐야? 무임. 부시는 속도 무임. 어, 나 때린다. 나도 근데 나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방어하느라 그렇긴 했는데 사실 나도 얘네 때릴 수 있잖아요. 나도 얘네 때릴 수 있어서 사실 내가 때려도 되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죽이고 스피너 꺼내야겠다. 잠깐만요. 어, 애들 짱 뭐래? 애들 왜래? 아니 얘들아 내 힐타워! 헐 힐타워 없어지. 어떡하지? 왼쪽부터 펴야겠는데? 아니 왼쪽으로 와! 왜 오른쪽만 와! 아니 잠깐만! 아 여러분 보스는 좀 미루죠?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내가 빠르게 복구하면 다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스 잡으려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약간 낭비할 상황이라서 지금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요. 지금 힐타워 키고 다행히도 힐타워 재료를 또 아까 노란색 돌을 캐와서 바로 만들 수 있을 텐데. 오, 부서지마. 치료. 아, 근데 스페러는 만능이긴 하다. 내 치료 속도가 더 빨로. 아래, 야, 아래, 헐! 아, 아래 부족 부시고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. 헐, 잠깐만요. 공장 부서진 건가? 공장 정도면 괜찮고. 아, 대포 부서졌어. 와, 잠깐만, 어떻게? 아니, 세지긴 세졌나봐요. 근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다 부서졌는데? 제발 빨리 하루가 끝나라고 제발. 와 사이언트들이 많이 오니까. 와 당황스러운데요? 아, 나는 보스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15일차에 보스를 꼭 잡으셔야 된다고 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. 늦으면 안 된다고. 야, 난 늦어도 상관없는 줄 알았지. 자, 먹고 어 큰일 났다. 여기 얼른 좀 해야겠는데? 진짜 큰일 났는데? 와 진짜 큰일 났다. 망했다. 이거 어떡하지? 잠깐만요. 또 밤이라고? 아직 재료 이거밖에 못 구했는데? 안 돼요. 아 그거 디버프 타워. 잠깐만요. 빨리. 이게 공격 속도, 공격력 디버프 타워. 이거라도 빨리 만들자. 꽃 버리고. 잠깐만요. 공격력 디버프 타워. 아 근데 문제가 설치를 못해요. 나 그게 없어요. 전력이 없는데? 일단 힐타워 켜. 일단 힐타워 켜. 힐타워 켜고요. 자 어 어떡하지? 어 공장 또 부서지는데? 아 전력 부족해서 설치가 안되네. 설치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. 그럼 이거 모르 치료하고. 아 하루만 어떻게든 견뎌보자. 견디기만 하면 돼. 견디기만. 아! 아니 또 다시 시작하라고? 이거 믿을 수 없어. 말도 안 돼. 또 다시 시작하는 거 진짜 절대 안 돼.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이거. 난 무조건 오늘 이걸로 끝내야 된다. 와 제발요. 어우 나 죽는다 이거. 와 홈드로 취소됨. 아니 이거 하루 준비 안 했다고, 하루 원주민 잡겠다고 준비 안 했다고 이렇게 된다고? 이건 너무하잖아. 아 목마르구나. 아 물 없어요. 아 부서져가지고 내 정수기. 헐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. 방법은 한 가지야. 빨리 그 원주민을 찾아서 원주민을 잡고 그 뭐야 재단을 만들어서 보스를 잡아서 그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야 돼요. 그러면 돼. 그러면 새로 집 지을 필요도 없고 괜찮아. 찾았다. 어? 아까 글씨 그대로인 것 같은데? 자 오오오 잠깐만요. 센가? 잡을 수 있을까? 나는 고양이가 있잖아. 고양이한테 도움을 받으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? 저 지금 나름 와 나름 잘 때리다 생각했는데 지금 CP 왜 30 다야? 와 얘네 빠르게 돌아간다 집으로.
어, 얘네 잡을 수 있을까? 아, 힐타워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힐타워도 없고. 아, 잠깐만, 으르팩 있거든요? 아, 얘들아 잠깐만, 말로 하면 안 될까 우리? 으. 자, 먹고 먹고 치료팩 치료팩 먹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를 하면서 나는 이걸 부실 수 있다 들었거든요? 어, 어. 자, 자,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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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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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부시면 뼈 농축액이 나온다 했단 말이야. 얘들아, 야, 한 번만 봐줘. 한번 봐줘. 지금 나 근데 보스 잡을 수 있을까? 생각해보니까 어, 이렇게 하는데? 생각해보니까 얘네도 이렇게 강한데 보스도 못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? 보자. 얼마나 때려야 돼? 얼마나 때려야 돼? 죽인 다음에 깨진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? 그냥 훔쳐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? 아니, 안 깨지는 것 같아요? 오우, 씨. 깨질 생각이 없어요. 깨질 생각이 없어요. 저기 둥글게 둥글게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. 으짜! 이 깃발만 가져가면 되는데. 아, 이거 도끼인가? 깃발은 도끼가 더 빠르려나? 아, 뭔가 다이아 곡괭이 정도면 슬슬 깨졌어야 될 것 같은데, 다이아 되시면 뭔가 안 부서지는 게 도끼여야만 할 것 같아. 자. 아, 맞았다. 아, 맞아버리. 아, 제발. 아니, 피사야! 아니,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, 솔직히? 어, 깨졌다! 어, 깨트리! 오, 깨짐! 깨짐! 이제 깨트렸어요, 일단. 잠깐만요. 버릴 것 좀 버려가지고. 못 먹은 템이 많거든요? 돌아갔을 때. 버리면서. 랜덤 박스, 이런 게, 아, 이런 게 나오네. 달걀 버리고. 템 좀 가져갈게요, 여러분. 그냥 무시하세요. 오케이, 됐다. 숨죽였다. 오케이, 붕대. 아, 좋다. 랜덤 박스랑 이런 거를 다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부시는 게 나쁘진 않겠네요. 뼈 농축액은? 어, 있다. 헐, 있다. 오케이, 보스는 일단 소환할 수 있어요, 지금. 근데 저 지금 죽어요, 여러분. 저 살 수가 없거든요. 일단 뛰어다녀보자. 뛰어다니면서 도망쳐볼게요. 좋아, 밤이에요. 자, 이번 밤은 띕니다. 이게 원래는 그 좀 어두운데 모자 덕분에 주변이 좀 밝게 빛나가지고 도망치기 좀 편한 것 같거든요. 아, 모자의 효율성이 이제야 나타나는구만. 오케이, 집 근처로 안 가면 돼요. 집 근처에 가면 저희 집이 부서져가지고 저번에 알려줬던 꿀팁 중에 집 근처로 그 집 근처를 파괴당하고 싶지 않다면 무작정 뛰어라로 지금 그냥 도망쳐 다니겠습니다. 다음날 아침까지. 오케이, 다. 오, 뭐야? 오, 원고리? 뭔가 머리에 뭔가 좀 이렇게 양갈래 머리 한 친구가 뭔가 나를 원거리로 때린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? 21차라서 설마 새로운 좀비가 왔나? 잠깐만요, 곤란한데요? 21차라서 새로운 좀비로 원거리 좀비가 온 것 같아요! 곤란해요! 어떡하지? 아니 이런 게 어딨어? 아니, 21차에 지금 보스 뼈 농축액도 구했는데 이러는 게 어딨음. 나 다 준비됐단 말이야. 보스만 잡으면 된단 말이야. 이러지 마. 한 번만 봐줘. 내가 다 잘못했어. 제발. 피 4.6인가요? 46인가요? 46이겠지? 힐타워 하나 제작해서 일단 잠깐 설치 좀 합니다. 저한테 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설치를 하고. 이거 아까 작업대에서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? 조합대에서 설치해서 이거. 아, 아니다. 여기였나? 연구소였나? 어? 만들 수 있다. 오케이. 만들 수 있어. 만들었어. 이렇게 수염도 깎이고요. 자, 이거 만들었고. 지금 문제는 델란가? 문제인데 여기서 그 철을 좀 더 사자. 그 제가 들었던 팁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. 그 버프 타워를 좀 뭉쳐가지고 거기서 보스를 소환하면 잡기 쉽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일단 살아요.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살아보자. 어쩔 수가 없다. 이런 식으로 좀 살면서 그 물도 그냥 이렇게 마셔요. 지금 답이 없어요, 여러분. 이렇게 마셔. 어쩔 수 없어.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자. 어떻게든 하면 돼. 헐, 잠깐만. 헐, 아니구나. 만들어서 그런 거지, 재단. 아, 깜짝아. 아, 나 순간 깜짝 놀랐어. 와, 나 코인이 없어져가지고. 어, 뭐야, 내 코인. 나 철 사는데 코인 다 쓴 거 아니야? 이 생각 들었었는데. 다행히도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코인이 깎인 거였어요. 와, 진짜 깜짝 놀랐네. 와, 아, 됐어. 일단은 버틸 만큼 버티고 있고요. 모르도 있고. 수리. 검은 수리 안 해도 되려나?
수리 수리. 오케이. 두고 봐라. 이런 폭탄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뭐 엄청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.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나 모르겠어요. 솔직히는 데미지가 들어가나 모르겠는데. 자 일단 디버 공격력 디버프 타워랑 했으니까 은을 좀 더 구한 다음에 그 은으로 공격 속도 디버프 타워까지 어떻게 만들어 보자. 어? 원거리 좀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. 저 지금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해서 파밍하고 있거든요. 오! 파밍하고 있거든요. 안 맞고? 안녕 안녕 안녕. 오우씨 오오오. 근데 원거리 좀비가 안 와가지고 오차 파밍하는데 문제 없습니다. 오오 아래 아래. 오 괜찮은데? 뭔가 좀비가 자이언트 때도 그랬고 막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끊겨면서 오는 기도 하나 봐요. 오우씨 오, 좀 위험했어 좀 위험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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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. 좋아요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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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지금 안에 끝내야 된다.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돼. 이 시간 안에. 자 타워. 어? 내 힐 타워 어디 갔지? 어 내 힐 타워 부셔버렸나 본데요? 어? 아. 힐타워가 없어짐. 어? 우리 집에서 나 빨리 멀어졌는데 없앴다고? 여러분 잠깐 기다려주세요. 힐타워도 다시 복구하고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은데? 힐타워 없으면 절대 못 깰 것 같아서. 아 맞다 이거 랜덤 박스. 잠깐만요. 랜덤 박스도 까보죠. 아 이런 거밖에 안 나와? 아 지금 노란 돌 두 개 찾아가지고 랜덤 박스 까본 건데 뭐야? 랜덤 박스 안에서 딸랑 돌밖에 안 나와요? 돌이랑 모래 같은 거밖에? 애매한데. 아 제발 노란 돌만 하나만 더 있으면 나 지금 이제 보스 잡을 수 있어. 지금 무서워 죽겠어. 자 이제 힐타워도 다 준비됐고 이번 반만 끝나면 돼. 아니 여러분 근데 진짜 지금 한 6일 정도 이렇게 띠박질하고 있는데 아 좀 알 것 같아요. 진짜 잠깐 집을 방어하기 힘들겠으면 차라리 집안에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 밖을 뛰쳐나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? 집 밖에 나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. 아 됐다 이제 가라 얘들아 가라. 준비 다 됐다. 이제 힐타워 디버프 타워 다 준비했고요. 캐논들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와보긴 했는데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오케이 굿. 네, 좀비 안 뜨고 대충 여기서 해볼까요? 여기다 힐타워 설치하고 아 보스 잡자. 힐타워 설치하고. 아, 배고픈 무시할게요. 차라리 한번 죽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더 위에다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.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. 저기 이게 공격 속도인가요? 지금 설치하는 게? 지금 설치하는 아 뭐야 손가락 살짝 됐는데. 지금 설치하는 게 아마도 공격력 디버프 타워였던 것 같아요. 이게 공격력 맞았고 이게 공격 속도.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운데다가 그 원들이 있을 때 거기다 보스를 소환하기 좋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 옆에다가 캐논들. 저는 캐논들까지 설치하려고요. 또 늑대를 건들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. 자원들도 노란색 돌이 엄청 안 나와가지고 6일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라 자원들도 많거든요. 이거 설치 설치. 오 실수로 금까지 해버렸네. 뭐 상관은 없는데 이 옆에다가 오 야 뭐냐 너 뭐하냐. 일단 무시할게요 여러분. 자 이 옆에다가 금까지 아 금이래 이거 덫까지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은근히 닫기 쉬울 것 같기도 해요. 자 닫혀있어서 철까지가 저의 최대거든요. 이렇게 하고 오 만발의 준비 같아. 자 재단 여기다 두고 전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자, 재단 두고 이제 이 재단에다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된다고 했었거든요. 혹시 이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가능한가? 오케이 됐다. 상호작용 눌러봅니다. 첫 재단 건설 이렇게 누르면 오 춤추는데? 뭐야 춤추는 거였어? 이렇게 하면 어디 가는데? 알 수 없는 장소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. 네? 여기가 아니라요?
비수 따라가라는 건가? 네? 곤란한데요? 그 제가 알고 있는 자 9분 떴어. 뭐야 10분 10분. 어? 소리 들리는데? 아니 내가 아는 장소에 나타나야지. 이거 한번 죽을게요 여러분. 아니 알 수 없는 장소라뇨. 이거 곤란해요. 아니 아직 못 찾았는데 밤이 돼간다고. 이건 곤란해. 아니 여기 어딨어 이런 거야? 보스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야? 자 일단 어떻게든 밤은 끝나가는데 아니 밤이 중요한 게 아니야. 6분밖에 안 남았거든요? 4분 동안 돌아다녀서 아직까지 보스를 전혀 못 봤어. 아니 어떡해? 아니 그 타워 어딨지? 그 재단? 재단 쪽에서 아까 가르키던 방향으로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은데? 뭐야 도대체 뭐냐고. 자 일단 재단으로 도착 다시 했어요. 이거 왜 이렇게 달아있어. 보스랑 싸운 건 아닌 것 같은데? 자 일단 달아있는 것 좀 수리 좀 해놓고 다시 가르키던 방향 쪽으로 가볼게요. 이쪽이었죠 이쪽. 아니 여기를 가다가 도중에 빔이 멈추긴 했었거든요? 근데 그걸 멈추지 않고 내가 더 갔단 말이야. 어 여깄다! 아 얘다! 아 오케이! 찾음! 이 딱 봐도 얘가 보스잖아. 오케이 4분 남았어요. 자 4분 남았는데 시간은 넉넉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를 타워까지 옮길 수 있을까? 어 안 온가네. 헐 안 온다고? 곤란한걸? 타워를 4분 만에 옮겨? 타워까지만 옮기면 4분 만에 옮기는 거 가능하거든요? 자 죽여봐. 아니야 그냥 해봐 실력으로 해봐. 어쩔 수 없다. 자 안 맞고 때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? 이때까지 준비 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법이 없다. 진짜 초보라 그렇다. 치료가 필요해. 치료가 필요하다고. 3분 남았다고. 와 저거 도망칠 때마다 피해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죠? 불안한걸? 아니 왜 자꾸 여기 큰 거미랑이 오는 거야. 자꾸 도와줘. 얘가 소환하는 것도 아닐 텐데. 설마 소환하나 진짜? 봐봐요. 아 죽었어요. 괜찮아요. 저 죽으면서 할 거예요. 진짜 괜찮아. 자 태어나면 이걸로 그냥 막 때립니다. 지금 무적이니까. 오케이 죽임. 야잇. 재단이 소멸되었습니다. 재단 쪽으로 가야 되나 혹시? 뭔가 열쇠 같은 걸 얻는다 그랬었는데 인벤트 들어왔다. 있다. 인벤트 열쇠 있어요. 아 드디어 깼다. 아 이거 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엄청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깼다는 게 중요하니까. 와 재단 소멸됐고요. 이걸 쓰는 건가? 오케이. 아 보스 깼는데 이렇게 깨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이 가운데 와서 이걸로 잡고 막 그럴라 했는데 아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깨긴 깼는데 여러분 깨긴 깼습니다. 여러분 일단은 오늘 이제 여기는 이거는 여기 그 노말 난이도는 여기까지 하고요. 하드 난이도에서 제가 알기로 하드 난이도가 그러니까 몬스터가 더 빨리 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몬스터의 데미지가 높아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도망치면서 집을 지키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도망치는 식으로 해서 하드 난이도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. 우리 와 이거 어떡하냐. 자, 일단 맵으로 넘어가고요. 새 게임에 보면 하드 난이도가 열려 있겠죠. 이게 그 난이도마다 보스가 살짝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하드 난이도 하고 이제 또 보스 클리어하면 재단 클리어하면 하고 그리고 보스가 끝이 아니라 동굴에 동굴 보스도 있어서 동굴 보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3일차는 노말을 여기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드에서 하면서 동굴도 가보고 여러 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빠빠.